이 유자상자 할아버지께서 배설해 갖고 이 땅을 교지를 받고 마을을 이루었어. 마을을 이자 유자 상자 저기 장자의 장자. 근데 에디슨하고 관계가 있더라고. 한성전기 여기 전기가 있잖아요. 이자 유자 상자 인통신사 전화과 같이 처음으로 한성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중국을 원래 전화기를 그쪽으로 설치하려고 했었었는데 우리 모 교수님 말 그때 너무 동방예의주고 예일 가치는 이 선비 대한민국 그때 한국 고려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성전기가 만들어진 게 재물 뽑아서 한성까지 가면 이 광화문에 거기 사진이 우리 거가 다 있어요. 에디슨 시대이고 에디슨하고 교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전화과잖아요. 전화과. 전화과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 증조부님 되십니다. 증조부님이 이걸 가지고 이 마을을 제일 처음에는 골몰 지금 광주과학기술 아파트가 형성된 그곳에 샘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골몰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골몰에서 이제 마을 이름이 다섯 개가 돼서 치촌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개째 이제 이 마을이 뜯어지게 돼 있어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이걸 느끼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면서 이걸 저는 느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여기에 세계 지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인도가 있고 동쪽에는 한국이 있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중심이 되면 동쪽과 서쪽에는 지금 중국이나 인도로 우리의 정신 홍익사상이 넘쳐나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내 기본 원리입니다.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롭게는 뭐냐? 조그만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우리 옛날, 그러니까 독일에 갔던 우리 그때 선남 선녀라고 봅니다. 저는 천사라고 봅니다. 이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갔던 간호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 독일에 있는 그 환자를 대할 때는 자기 피부치 인간으로서 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안 아프게 주사를 놓고 그럴 리는 없지만은 독일 분들이 한국 간호원들을 보고 천사라겠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을 해주니까 주사가 안 아팠다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독일인이 고인이 되면은 슬피 우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 애국 애사 자기를 사랑하는 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꽃을 확 피웠을 때 거기에 모든 사랑이 넘치고 희열이 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절제한다면 남북통일 문제도 훨씬 이루어질 것입니다.